이란에서는 미국과의 핵 협상 타결과 개방 정책에 대한 민심을 묻는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선거 방식 때문에 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수도 테헤란의 한 투표소에 100m가 넘는 긴 줄이 섰습니다. 대부분 젊은 유권자들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줬어요? 3살. 이런 고생을 감수하는 건 개방과 개혁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Economic politics situation is not something that every people wants to have it. Even for the young girls, for the women, they have so many rights that we want to follow it. 투표 마감 시간인 저녁 6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긴 줄이 서 있습니다. 결국 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투표는 자정이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이란의 투표소엔 우리와 달리 밀폐된 투표 공간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털썩 주저앉아 서로 의논까지 하며 투표 용지에 지지 후보 이름을 적습니다. 이란에선 유권자 한 명이 선거구에 배정된 의석수만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석이 걸린 테헤란에선 한 명이 30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손글씨를 일일이 가려가며 집계를 하다 보니 개표 결과는 내일이나 나올 전망입니다. 58%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초반 개표에선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혁파가 보수파에 앞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테헤란에서 SBS 정규진입니다.